got stronger. Man, I've been waiting all night, man. That's how long I've been on ya. Let's get lost tonight. You could be. 아프리카 스타크래프트 대자주심 소닉TV 함께하고 있습니다. 7차 서비스 리그 32강 B조의 최종전 1경기입니다. 여기서 이긴 선수가 5판 3선 중 예, 이긴 선수가 16강 가는 겁니다. 네오제이드 경기 가보도록 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진영이 김태균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가 유진우 선수입니다. 오늘 같이 해설하게 될 그 해설자는 예, 삼성, 전 삼성카 박성준 해설입니다. 박성준 해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박성준 해설. 네, 진짜 그 6차 스타비자리 그때 이제 많은 또 이렇게 재미를 주시고 정말로 전문적인 해설을 이제 도와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죄송한데 그 채팅창 그런 도배는 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경기 예상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해설님, 아, 유진우와 김태균 웹자체는 일단 제이드가 저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유진우 선수가 약간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변수가 또 있으니까 예, 일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우선 뭐 비주얼 소닉님 영상계 예,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아 어떤 분께서 불활령 스폰 100만 줄 테니까 쭉 죽방 두 대만 때리게 해주세요. 소원이 없겠네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곰돌이 형 감사하고요. 허니신님 영상에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 제이드에서 사실 박성준 선수도 제이드에서는 진적이 거의 없고, 예, 뭐, 이번에 특히 또 저그가 한 두 명 정도 더 많습니다. 사실 종족별 밸런스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32강 최종전, 8명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제는 최종전으로 예, 16강 남은 티켓이 그, 각자에게 나뉘어주는 예, 이제 8명의 선수들에게 나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전을 분명히 선수들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우선은 여러분 박성규 해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자. 여러분 박성규 해설 목소리 잘 들리죠? 조금 작아요? 지금은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예. 예, 여러분 지금 어때요? 자 프로방기 그냥 들어오는데요 지금. 자 프로보가 계속 혼자 아 됐어요 이제 아 잘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우선 지금 어쨌든 그 유진우 선수 김태균 선수 김태균 선수랑 유진우 선수 사실 같은 팀이었고 김태균 선수가 약간 유진 선수를 좀 뭐 무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자기가 이겼던 선수였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성현 선. 예 뭐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일단은 팀에 있을 때는 확실히 김태균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아 그래요? 박성준 해설은 삼성칸에 있을 때 그 예. 이성우 선수랑 같은 시대였나요? 이성우 선수랑? 예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이성우 선수랑 붙으면 솔직히 비슷했었나요? 아 숙소에서요? 네네. 제가 한창 때는 좀 많이 이겼는데 약간 네. 뒤쪽에 갔을 때는 제가 좀 많이 졌죠. 아 그래요? 이성훈 예. 선수 뭐 그만큼 그쵸. 그래도 이성훈 선수랑 하면은 그래도 예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해봐야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더 어쨌든 버퍼가 약간 심하다고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냥 보시고요. 자 우선 이러면서 지금 프로반기 예, 김태균 선수 계속 그 이리저리 돌면서 지금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유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성적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약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현 선수는? 아, 박성현 선수를 선수가 근데 올인을 많이 하나요? 또 올인을 많이 하면 올인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럼 잘 모르겠네요. 방송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가? 아, 그래요? 자, 우선 유진우 선수 저글링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몸은 아, 티닉입니다. 스코 100개 예, 좀 뭔가 티닉이가 좀 월급 탄 것 같네요. 예, 티닉이 야 김태균 선수 지금 완전 배를 가르고 있네요 지금. 지금 선코어를 갖죠 노캐논으로. 아 맞네 지금 노캐논으로. 야 이거는 진짜 어쩌면 굉장히 깡다운 좋은 행동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렇죠. 근데 뭐 토링만 찍으니까 대각이라서 아 약간 이런 플레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프로반기가 계속 돌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 때문에 12업 하더라도 투링을 약간 빨리 찍는 게 좋아요. 캐논을 하나 강제하는 게. 예. 지금 테크 상황 김태균 선수가 너무 빨라서 좀 오버로드가 많이 찍힐 것 같네요. 아,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논이 올라가면 어찌 프로투스 올라갈 거 올라가고 이제 마저 거치 그냥 하나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예, 그렇죠. 그냥 남는 돈으로 프로브 쭉쭉 다 생산해놓고 하나 짓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아, 이건 이렇게 된 프로토스가 굉장히 초반 스타트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러면은.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투스타인데 커서가 아주 빨리 모여요. 그래서 한 5커서에서 7커서였대. 네. 오버가 좀 많이 위험하겠네, 오버로드가. 그렇죠. 이러면서 2캔 올리면서 유진 선수 저글링 다음에 내려옵니다, 지금 6개. 유진 선수가 우선은 오버로드로 캐논 올라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아. 프로토스 많이 쬐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예, 상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커세어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좀 많이 당황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커세어가 지금 투스타 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커세어를 한 개 뽑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균 선수. 야, 스파이어가 반도 아직 완성 안 됐는데 벌써 나왔죠 커세어가. 이러면 한 오브로드 두 기 정도까지는 가능한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죠. 무난하게 두 기 정도는 잡아야죠 토스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테크 빨리 올렸으면. 아, 그렇죠. 우선 커세어 한 기가 지금. 자, 근데 유진우 선수 지금 링을 많이 찍었어요 지금. 10시티 안 해놨는데 이거 위험해요 지금 한 타이밍. 그렇죠, 한번 뚫어보려고 그러는데 캐논 두 개 지금. 자, 김태균 선수. 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지금 예, 눈치 챈 거 아닙니까 프로토스가. 예, 그렇죠. 예. 지금 이러면 되게 좋죠 토스가. 지금 링을 많이 찍어가지고 드론을 못 찍어서. 네. 자, 올인밖에 안 되겠는데 지금. 아, 근데 있어요.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저울링. 유진우 선수. 아, 이거 막히면은 굉장히 게임이 없어요. 힘들 수밖에 드러내야죠. 없죠. 근데 프로까지 나오고요. 아, 막히긴 막힙니다 이거는. 자, 지금 또 문제가. 네. 준비하는 게 미탈리스크예요 지금. 투캐스파고 있죠 저그가. 근데 아, 그렇죠. 투스타입니다 지금 프로토스가. 아, 이거는 뭐 김태 선수가 예. 그냥 미리 지어놓은 투게이트, 투사 게이트였는데 그렇죠. 또 프로브로 정찰됐습니다 7시에. 자, 아... 지금 너무 불리하죠 이거는 전부가. 그렇죠. 모든 상황을 다 자 드론 뽑아주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해체를 하나 더 올라가고 있죠. 뮤탈 뽑아봤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본진에 캐논을 하나도 안 짓네요 지금. 약간 김태 아 캐논 올라가네요. 바로 올라가네요. 예, 무조건 지어줘야죠.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지으면 필승이거든요, 이건. 그렇죠. 뮤탈리스크 보자마자 캐논 짓고 있는 김태균입니다. 김태균 선수. 올 유진우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기면 16강 진출하게 되는 거고, 예, 방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그냥 스타볼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강퇴해주시면 됩니다, 매니저분들. 예, 이런 걸 보고 방풀이라고 하면은, 예, 빠꾸 인간이죠, 빠꾸 인간. 자, 뮤탈리스크 스커이 들어오죠, 지금. 자, 그럼 지금. 이게 원스타였으면 한번 타이밍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투스타에서 지금 아예 타이밍이 안 나와요 이거 자체가. 타이밍 자체가. 아, 그렇죠. 이건 지금 커세어 투 어쨌든 그 투스타 게이트 나오는 커세어 양으로는 충분히 이 상황을 막아내고 오히려 다크 템플러 한 마리 가면은 견제 받죠 이 멀티는. 예, 그렇죠. 지금 뮤링 한번 뚫으려고 하는데 예. 절대 안 뚫리겠죠 이거. 빅구성 잘 돼 있고 커세어도 많아서. 그렇죠. 오브로드를 지금 빨리 멀티 중에 찍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오브로드 올 수 있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게 7시에 있는 건데. 아, 다크 템플러 갑니다 지금. 자, 이게 김태균 선수가 처음에 심시티를 안 해놨어. 이게 오히려 네 오히려 더 좋아졌. 오히려 저글링 올인을 더 유도하게 된 걸 수도 네, 그렇죠. 있네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상황. 아, 이거는 만약에 박성준 선수 박성주 예술이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네, 지금은 뭐 지지쳐야겠죠. 아,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아, 이제 30년 무근지님께서 배우상기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박성준 예술 이번 추석 때 그 예. 동생분도 만납니까? 아, 예예. 예. 아, 그래 추석 때 야, 집에서 다 모이는 거네요. 예, 그렇겠죠. 친척들 오. 친척들이랑 다. 이렇게 야, 모이고. 그럼 뭐 그 친척끼리 모이면 뭐 스타도 하고 그럽니까 혹시? 아, 예. 사촌 동생들이랑 볼 때는 뭐 PC방 가서 스타도 같이 하고 했었어요, 예전부터. 아, 그리고 만약 사촌 동생이 게임 하다가 약간 열받게 하면 막 뭐라고도 하고 그래요, 혹시? 저 열받게 안 해요. 착해 가지고. 아, 그래. 소랭님 같은 사촌 동생이었어.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예. 뭐 그죠 친척 동생들하고 또 같이 타면 진짜 재밌겠네. 뭐 저도 예전에 그 친척 형들하고 많이 있었는데 자 커세어 한번 예. 가고 있죠 지금. 자 스포 하나 있고요 지금 커세어들이 오브로드를 아 견제를. 이거는 유진 선수 너무 힘든데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도. 예, 지금 답이 없어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아, 예. 이것도 뭐 결국에는 막히죠. 그렇죠. 지금 바로 밑에 들어와서 또 본진을 다 털고 있고 빨리 커세어 와야 됩니다. 커세어 지금 아직 공이로 업그레이드는 안 됐네요 커세어가. 네, 지금 좀 털고 상계에서 도망가야죠. 네, 싸우면 답이 없어요. 아, 이건 오히려 뮤탈이
큰 그 손해를 보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컨트롤 좋은데요. 네, 그렇죠. 김태균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상황 너무 좋죠. 그냥 이제 게이트 늘리고 예. 질러 템플러 뽑아서 커세어랑 한번 밀면 막을 유닛이 없어요. 야, 예전에 그 커세어 컨트롤을 예전에 그 송경호 선수가 그 예. 스커이 따라오면은 커세어 한 개씩 돌리면서 막 커세어 컨트롤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우선 커세어 컨트롤 김태균도 굉장히 좋네요. 예, 되게 괜찮네요. 커세어 컨트롤이. 자, 이러면서 지금 나가고 있죠. 7시 안마당 멀티 쪽으로 질러 5기와 아카나 1기가 가는데 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한타는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네. 이걸로 뭐 뭘 하기보다는 일단은 찌르면서 오버를 좀 없애줄 것 같네요. 느낌이. 아 그렇지. 이러면서 지금 질럿들이 네. 들어가고 있고 오버로드를 없애기 아비터도 잡히네요. 자 지금 근데 병력이 너무 소수여서 이거 예 지금 이쪽 11시 쪽 찌르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스님 들어가네요. 감사합니다. 가디랑. 자 그럼 질럿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죠. 김태균도 자 들어갑니다. 질럿도 들어갑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오버 찍겠죠. 예 네, 그렇죠. 이러면서 오버로 찢어주면은 예. 어쨌든 김태균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충분히 프로브 생산된 상황에서 이렇게 네. 오버를 끊으면서 회전해서 못 따라오죠. 저거가 이제 쭉쭉 아, 이렇게 이렇게 오버를 찢어버리고 그렇죠. 첫 게임 제이드 아까 박성윤 선수 말했던 그 제이드에서 저거 할만하다 이런 말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예.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네.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링을 많이 찍었죠. 그냥 그렇죠. 스포 링 찍으면서 스포 이렇게 썬클링을 찍고 서팅 운영하면 되게 좋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올인성으로 해버려가지고 아, 저 올인성 막히면은 사실 이런 그 선수들급에서의 경기는 진짜 역전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솔직히?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어졌고 이제 저그가 회전해서 못 따라가죠 아예. 오르드 7시 있는 오르드까지 잡히고요. 이건 김태균 뭐 거의 소급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 경기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유진 선수. 예 그렇죠. 이제 뭐 질템 모으고 드라마 네. 섞으면 끝나죠 게임 거의. 아 맞습니다. 우선 오늘 박성균 해설하고 그 오늘 경기를 해설해주고 있고요. 오늘 박성균 해설은 삼성칸 점프로의 그 아프리카에서 현재 그 저그 에, 저그의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입니다. 맞죠, 박성균? 아, 야, 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뭐, 나이 많은 게 뭐 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 많은 건 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그 다 나이 먹잖아요. 맞죠? 네? 소리님도 나이 다 먹고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지렛들이 올라오고 하이템플러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자. 아 그래서 하이템플러 두기는 뭐 총 뿌리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이제 뭐 키드랑 업그레이드도 안 됐고 네. 그냥 녹죠 스톱 네. 쏘기에도 아깝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치즈가 나오네요. 아 치즈 나왔네요. 네. 네 디아스니 영상계 감사드립니다. 자 첫 경기는 예 첫 경기는 굉장히 퍼펙트에 나왔죠. 예 네, 되게 깔끔하게 이기시네요. 예 네. 네, 지금 김태현수 야 예전에 그 갑자기 디아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 박성희 해설하고 진짜